啊，我是真的，我最近。외근에 갔다가 농땡이 피우다가 집에 갑니다. 빰빰. 우르도라가 없어. 아! 옷 못 벗었다. 젠장. 더운데. 인천 자주 가.
아까 카페에서 수프랑 빵 먹었거든요. 배고파. 집에 가요. 집에. 길이 돈데 길이 이렇게 가는구만. 이렇게 요리 가는구만. 아직 멀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금요일 느낌 나는 목요일 합니다. 전체식을 째고 격리 해제된 바로 다음날 반차를 냈습니다. 아, 연차 내고 놀러갔습니다. 잘했죠? 겁나 신나게 놀았지. 그러네. 그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금 목소리 상태가 격리 해제되고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저 매일 열 있고 목도 아파요. 그거 조심해야 돼. 후유증이 심한 건 아닌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몸이 힘들어. 쉬어야 돼. 하루 정도 연차 내고 쉬어요. 진짜로 힘듦. 저는 상상나는 건 아니고 좀 약간의 가래와 함께 내가 기관지를 건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기침? 그런 게 또 있다. 할 수 없지. 최대한 참아보는데 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너였구나. 안 할 수가 없는 기침이다. 왜냐하면 항상 끼어 있으면 말을 못 하니까 캠캠 하면서 콜록도 한번 해주고 그러는 거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차 같은 거 마시고 그래야지. 넌 좀 심하다잉. 60은 아니다잉. 그치? 인천 외근 갔다가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뷰가 엄청 좋은 카페에 가서 배 좀 채우고 책 좀 보다가 자고 있었는데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저기 2층은 8시까지인데요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싸서 나왔습니다. 맞지 맞지. 아까 8시 40분 정도에 출발했나? 30분?